안녕하세요. 달 작가입니다.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색감과 영상미로도 유명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고 나서 거기에 나왔던 디저트와 그 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종이는 카디페이퍼 A5 사이즈 종이에요. 물을 많이 사용할 건 아니라서 220g 종이에 그려볼게요. 오늘 그릴 사진은 이거예요. 이미지는 구글링도 하고 핀터레스트에서 검색도 했어요. 남들은 다 메인에 나오는 핑크색 호텔 그리는데 저는 여기서도 매니악하게 먹을 것을 찾아서 그리고 있네요. 메인으로 이 디저트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예쁜 분홍색 상자들이 배치되도록 구성해 볼게요. 스케치를 할 땐 연필선이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아서 0.2mm 샤프를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리고요. 지우개질이나 진한 선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야 그림을 완성했을 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연필선이 얼핏얼핏 보이는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은 수채화 과슈로 채색을 할 거예요. 수채화로 채색할 때는 좀 더 투명해 보이고 싱그러워 보여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과슈는 좀 더 귀엽고 심플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바닥을 전부 다 채색할 거라서 주변에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붙여줍니다. 그림만 있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타이틀도 같이 적어줄게요. 이 디저트가 슈크림이잖아요. 슈 반죽에 그 안에 필링을 채우고 위에 아이싱이나 초콜릿 코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슈 색깔 먼저 만들어 줄게요. 한 톤으로만 칠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명암을 살짝살짝 넣어줄 거예요. 수채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슈를 사용할 때는 붓을 굉장히 자주 빨아야 되잖아요. 그때는 바로 물통에다가 붓을 헹구지 마시고 사용하던 붓을 먼저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걸레나 뭐 키친타올 이런 데다 많이 닦으면서 붓을 헹궈주면은 좀 더 물을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슈 위에 올라갈 이제 핑크색 아이싱 색깔을 만들어 줘 볼게요. 계속 쭉쭉 칠해줘 볼게요. 과슈는 특히 이렇게 조색을 할 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상자에 글씨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
지금 그림에서는 디테일하게 표현할 건 아니라서 느낌 정도만 살려주는 방식으로 채색을 할게요. 기대되는 순간이죠. 마스킹 테이프를 뜯고 마스킹 테이프를 뜯었을 때 그 깔끔해 보이는 경계선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요. 오늘도 이렇게 그림 한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즐거운 추석 연휴 마무리하세요.